그냥 오늘은 블렌더 2 캐스케이드 네 번째로 오늘은 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중요한 거 빠진 것도 있고 오늘은 좀더 새로운 기능을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렌더의 언리얼 엔진 캐릭터 리깅 툴 이것도 무료 버전입니다. MR 마네킹 툴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지원해 주는 이 여자 캐릭터, 이 캐릭터를 그대로 캐스케이드에 샘플로 있는 언리얼 캐릭터에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언리얼에서 리타겟팅 하는 거하고 좀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리타겟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블렌더에서 이 캐릭터를 그대로 익스포트 하시면 됩니다. MR 키는 자체의 익스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익스포트 메뉴로 하셔가지고 체크하시고 익스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캐스케이드에 가시면 캐스케이드 기본으로 마네킹 캐릭을 샘플에 있습니다. 이 샘플 캐릭을 오픈하시고 메시 모드로 먼저 갑니다. 메시 모드에 가셔가지고 캐릭을 선택을 하시고 인비지블 하고 화면을 클릭하면 캐릭터가 하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인트 모드를 눌러서 조인트를 전부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조인트를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임포트에 보시면 Add Model to Select라고 있습니다. 클릭. 자,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선택을 하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포인트 모드로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완벽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본의 그 개수랑 위치 이런 것이 똑같을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언리얼 엔진에 있는 캐릭터를 뽑아서 당겨봤는데 그것도 당겨는 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파일을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건데 똑같이 캐릭터 선택을 하시고 인비지블을 해주시고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이거는 언리얼에서 그 바로 저 익스포트 시켜서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당기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본 사이즈 때문에 이렇게 캐릭터가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법은 수정을 하면 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다
다른 작동들은 다 제대로 합니다. 이렇게 작업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의 위치와 페인팅 그 웨이트 페인팅이 같을 경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 애니메이션을 할 때 전체를 선택하거나 부분 선택을 이렇게 했을 때 이 피벗 포인트입니다. 이 피벗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에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뒤꿈치에 한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피벗 포인트가 뒤꿈치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캐릭터의 어떤 회전을 하고자 할 때 애니메이션 회전을 할 때 이렇게 피벗 포인트가 루트에 가 있는데 헤드에다가 해서 로테이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그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컨트롤 1, 그 다음에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5, 5까지 되나? 1, 2, 3, 4, 5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미리 그룹을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다음은 왼쪽에 있는 이 폴더 아이콘이 설명하겠습니다. 폴더 아이콘은 말 그대로 여기 씬에다가 트랙 폴더를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폴더를, 이게 지금 씬이 폴더라고 치면 나머지 트랙들을 폴더별로 구분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미 샘플 씬을 제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트랙이 하나도 없겠죠.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트랙을 만들고 삭제하고 병합하는 방법,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Add 트랙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랙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설명, 그룹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하는 건데 트랙을 그냥 삭제를 하면 삭제가 안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자, 트랙을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삭제가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트랙에 지금 이 트랙에 지금 이 포인트가 여기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트랙에 있는 포인트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트랙 1번에다가 플러스 add object to track 눌러주시면 F9번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자, 아래쪽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없어졌죠. 마이너스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병합하는 겁니다. 머지 이렇게 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해서 언제든지 트랙을 옮길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옮기면 한 단계 안쪽으로 이렇게 트랙이 두 개가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일단은 여기다 1번 트랙에다 옮기겠습니다. 트랙을 삭제를 하고 자, 예를 들어서 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면 이 키프레임 간격 길이를 편집하는 겁니다. 드래그를 해서 키와 키 프레임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프레임을 왼쪽으로 클릭을 해서 쭉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길어졌죠. 다시 편집하려면 다시 한번 컨트롤 T 다시 줄여주면 됩니다. 컨트롤 T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일단 기본적인 블렌더 2 캐스케이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더 추가적인 기능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